어디를 아직 잘 모르지만 떠납니다. 뭐 상관있겠어요? 일단 가는 거죠.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벌써 엄청 습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네요. 공항이 생각보다 컸어. 생각보다 컸어? 어, 공항이 생각보다 컸어. 작지 않았어. 비행기. 그러니까 온타리오를 생각하면 그거는 한 10배는 커. 버뱅크보다도 더 커. 그러니까 LAX에 건물 하나만은 해. 어우, 차 좋은데. 괜찮아? 마음에 들어? 뭐 내 마음에 들어봤자 내 건 아닌데. 어디서 가는 게 내 마음에. 그래도 타고 갈 거니까. 그래. 나도 운전해야 되니까. 달라스 뮤지엄 디 달라스 뮤지엄 오브 아트. DMA입니다. 우리는 DMA이기 때문에 DMA를 가야 합니다. DMA로 쇽! 헛소리 또 시작하셨고. 야, 델타 항공이 빨리 오고 자리가 넓고 그런 거는 되게 좋았는데 또 짜증이 폭발한다 또. 우리 저기 뭐냐? 우리 저기 어디 들어갈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아무튼 근데 여기가 무슨 동네야? 이게 시골스러워? 우리 나도 몰라. 처음 와봤습니다. 공항 근처야? 응. 공항 이 공항 이름이 야 근데 그 무슨 공항 이름이 러브야? 러브필드? 나는 내 눈을 의심해서 러브? 내가 잠깐만 러브의 스펠링을 내가 모르나? 막 이러면서 사랑이 쓸데없이 넘치는 공항인가 보죠? 어, 아무튼 델타를 탔는데 중간에 자리도 띄워놓는 데다가 뭐 하여튼 그랬어. 근데 뭔가 이렇게 등급이 되게 많잖아? 근데 내가 무슨 베이직 이코노미 뭐 이런 등급이었단 말이야? 커피랑 물을 안 줘. 생수이나 과자도 안 줬어?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그래가지고 나는 커피 냄새가 탈때부터 솔솔 나서 기분이 아, 나 커피 마셔야지. 어, 마시고 싶다. 먹고 싶다. 막 이랬다? 어머. 근데 그게 우리 옛날에 스피릿도 안 줬잖아. 아, 거기 다 안 줬잖아. 그럼 다 파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내가 22번에 안 줬다? 21번까지만 줘. 내가 진짜 깜짝 놀라서 나는 기대하고 어, 나 커피 달라 그래야지. 그러면서 기대하고 안 자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 21번까지 묻더니 가버리네? 거기까지만 돈을 조금 더 내는 사람들. 어, 무슨 KB는 어쩌고저쩌고야. 와, 나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 뭐, 나 이게 돈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니, 커피랑 냄새만 풍기면 안 줘. 철저한 자본주의 아니야? 아, 벌도 안 줘. 나 목말라 죽겠는데. 풍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커피 냄새는 계속 났다. 나한테 3시간 내내. 안 줘. 그러다가 내리기 한 30분 전에 남은 게 있었나봐. 돌아다니면서 우리 자리를 이쪽 돌아다니면서 아니 처음에는 남은 안 주나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봤다. 근데 내 뒤부터 안 주는 거야. 묻질 않아. 그래서 아 나만 안 주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좋았다. 근데 암튼 간에 마지막에 내릴 때쯤 한 30분쯤에 남은 커피가 있었던 거지.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물어보더라. 그때서야 커피 마실래? 그래서 내가 얼른 마신다 그랬잖아. 그럼 짜주실 필요 없어. 난 먹고 싶었잖아. 어. 민정상하지만 먹는 건 먹는 거. 당연하지. 먹어야지. 어머 세상에.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커피 한 잔 내가 진짜 공짜로 얻어먹고 가는 거야. 감격스럽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렸지. 얼른 먹었어. 뜨거운데 엄청 뜨거운 거야. 혓바닥 다 지는 줄 알았어. 어머 세상에. 이건 뭐지? 텍사스 달라스의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뭐지? US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뭐지? UT,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캠퍼스 학교인가봐. 여기 캠퍼스가 되게 많은데 조금 아 많은데. 여기 학교네. 근데 하스피럴 있고 텍사스가 뭔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나봐 이렇게. 그렇구나. 텍사스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 1년도 안 됐습니다. 아 아직 1년 안 되셨으니까 모를만 하네요. 달라스는 어떠십니까? 달라스도 잘 몰라요. 여긴 달라스가 아닌가요? 여기 러브필드에요. 러브필드? 러브필드 뭐 해리하에서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날씨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상하잖아. 구름기한데 막 군데군데 햇볕 나고. 맞아. 옛날 달라스 같네. 지금 우리는 달라스 뮤지엄 오브 아트 DMA를 가고 있습니다. 도시 약간
약간 도시, 옛날 도시처럼 보여. 꽤 큰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뮤지엄이?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어?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인간은 백수일 거 아니야. 아, 이 시간에 사람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구나, 참. 다 학교로 가거나, 그러니까 학생, 가거나. 젊은 애들이 돌아다니고 걔는 날라린 거고. 우리처럼 일을 하거나, 많이 놀거나. 그치, 아, 꽤 예쁜 건물들이 있네요. Downtown District Art District. 오, 멋있다, 여기 동네. 꽤 멋있다. 엄청 높은 건 없어도 꽤 멋있다. 그걸 질 이유가 없겠지. 어우, 핑크 자동차. 무디, 어머, 무디 된다, 야. 미치겠다. 무디 퍼슨 잘 지내시나? 미치겠다, 무디란다, 야. 달라스도 신기한 건물이 많습니다, 요. 한가하긴 한데. 여기가 호텔이고. 무슨 호텔이야? 좋아 보인다, 좀. 멋진 곳에 리치 칼튼. 궁금하다. 오, 독특한 건물들이 꽤 많네요. 집 지나야 돼? 근데 신호등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이게 길이다. 아, 이게 길이야? 어, 여기는 역주행이야. 이리로 가야 돼. 아, 리프터다. 아, 근데 지금 일단은 리프터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돌려 저 차 똑같이. 오우, 숫자박스가 이쁘게 생겼는걸. 그게 뭔데? 이 타워 이름이네. 우와, 건물 봐, 신기해. 아, 원웨이로 이렇게 이상하게 돼있구나. 좌회전 할 수 있는데야? 몰라? 그것도 모르겠다. 모르겠네.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아, 근데 하기가 좀 어렵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게 맞는 거였어. 아. 좀 사인 좀 해놓고 좀. 그렇지. 자, 뮤지엄에 오자마자 쇼핑부터 하시는 박한나 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뮤지엄 기프트샵이다. 역광이야. 뮤지엄 카페에 왔습니다. 우리는 투데이스 스페셜하고 커피를 시켰고, 너는 뭐 시켰지? 샌드위치를 시켜서 오자마자 폭풍 흡입을 한 후에 뮤지엄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근데 뮤지엄이 작아서 뭐 한 2시간이면 되겠지? 벌써 이미 물건을 잔뜩 샀습니다. 파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버랭이. 자연스럽게 나는 빨간으로. 이름이 커피 몬스터. 어쨌든 나름 커피라고 갈색으로 천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커피 몬스터 최계선이와 최다혜와 커피 몬스터 박한나입니다. 난 사실 커피 몬스터 아닌데. 드디어 메뉴를 픽업해서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투데이스 스페셜은 랩하고 포테이토 케찹 귀신이에요. 케찹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오, 오니오닝 맛있겠다. 오니오닝 언니 거야. 보통은 뮤지엄이 뭐지, 식당은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달라스 모던, 아니 뮤지엄 오브 아트의 아프리카 뭐야? 섹션이야? 아프리카의 의복입니다. 추장의 의복인가? 어, 저 뒤에는 저 아줌마 뭐야? 아니, 아, 저기 아까 그 집으로 이 아줌마 뭐야? 어머, 너무 신기해. 이 옷이야, 이것도 진짜 옷? 드레스네, 진짜야. 오. 이렇게 입혀놓은 거지, 호수아들처럼. 오, 신기하다. 아프리카는 재밌는 게 많네요. 와, 여기 뮤지엄에 뭔가가 되게 많아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또 뭘까? 아메리칸 아트가 위에 있네.
위에 가서 봐야겠네. 어머, 얘네들은 누구야? 안녕? 뭐야? 비히바. 아, TH야? 응. 비히바. 어, 가죽인가 봐요, 가죽. 귀엽네요. 호퍼를 만났습니다, 호퍼를. 마, 아마도 호퍼일 듯. 여기는 아메리칸 아트입니다. 이제 곧 내가 아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재미있는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더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러피안 아트에 와서 조금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모네의 그림이고 특별히 피사로의 그림이 많아요. 점유법. 결론은 집착적으로 피사로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뮤지엄이 한가합니다. 작품들은 꽤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작품들이 많고 유명하다고 외치고 있네요. 가서 봐야겠어요. 달라스 뮤지엄이 도네이 도너들인가 봅니다. 입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뮤지엄 스토어고 지금 가보고 싶은 것은 뮤지엄 1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갖고 놓은 뮤지엄인 것 같고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작품 하나를 보고 쭉 직선도로로 언덕으로 올라가면 되고 계단이 곳곳에 있어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고 3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안녕 뮤지엄입니다.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대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컨템포러리 아트야? 지금 아트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덕이 언덕, 언덕. 진짜 언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뮤지엄 참 잘 지어놨습니다. 참 잘 지어놨어요. 아주 마음에 들게. 내 마음에 들어도 아무 소용 없지만. 계단도 곳곳에 있고 밖에 나가는 문도 곳곳에 있고 가든도 조그마한 가든이 곳곳에 있어서 예쁩니다.